지금부터 2022학년도 전자공학과 비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인사말, 두 번째 학과 소개, 세 번째 학과 교육과정, 네 번째 산학협력 프로그램, 다섯 번째 졸업생 취업 가능 분야, 여섯 번째 취득 가능 자격증, 일곱 번째, 졸업생 취업 진로 및 취업 성공 사례. 여덟 번째, 취업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학과장 고윤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말을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요구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는 인간의 간섭을 허용하는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간의 간섭을 배제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초미세 반도체 공정, 사물인터넷, AI 로봇,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등전 산업 분야에서 전자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스템 디바이스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스템 디바이스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전자공학의 중요성 더욱더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신입생 여러분들이 우리 전자공학과를 선택하신 것은 최선의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육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자공학 분야에 대한 창의적 융복합 능력을 보유한 전자공학 기술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전자공학인을 양성하기 위해 센서, 반도체, IoT, 통신, 시스템 제어, 디지털 신호처리, 전력전자 등 창의적 융복합 전공 교과목들을 개설하여 이론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습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이론에 대한 이해도 제고, 이론적 해석 및 설계 능력 개발, 그리고 실험적 검증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과의 산학협력 및 미래산업 R&D 사업 참여를 통해 실무 인재 양성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첨단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입생들에 대한 다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4년 후, 더 나아가 6년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진출할지는 여러분들의 꿈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지금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교수진 및 구성원들은 전자공학과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전자공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학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바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전 산업 분야에서 첨단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학과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과 교육 목표를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 융복합 개발 능력 강화. 둘째, 철저한 이론 심화 및 설계 교육을 통한 회로 설계 능력 강화. 셋째, 전공 실험 실습을 통한 회로 분석 및 성능 검증 능력 개발.
넷째, 실무 및 미래지향적 전공 프로그램과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 지식과 전공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개설 연도는 1994년으로 약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90명, 현재 정원은 360명, 재학생 수는 301명, 졸업생 누계는 11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원 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과 교수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승대 교수 1995년에 부임하셨고요. 한영호 교수 1996년, 고윤석 교수 1997년, 박영옥 교수 2000년, 이봉주 교수 2007년, 박형근 교수 2005년, 김재옥 교수 2006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수님들이 담당하는 담당 과목은 이제 아래에 보인 바와 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윤석 교수는 지금 이제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제가 되겠는데요. 약 25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사진의 얼굴과 제 사진의 얼굴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직무 역량 판단 기준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 682명을 대상으로 한 잡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뽑은 직무 역량 판단 기준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 55.1%, 관련 직무 종사기간 및 경험 46.9%, 프로젝트 수행 경험 41.2%,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35.8%, 인턴 관련 경험 29.2%, 직무 관련 실기시험 22%, 전공 일치 여부가 19.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가 뽑은 직무 역량 판단 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무 경험과 전공 역량이 되겠습니다. 방금 앞의 설문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은 직무 역량의 판단 기준으로서 실무 경험과 전공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여기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구직자 1166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인위에서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구직자 10명 중 9명이 직무 역량을 쌓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인턴 자리를 못 구해서, 어떻게 직무 역량을 쌓을지 정보가 부족해서, 원하는 직무를 정하지 못해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자공학과에서는 이 직무 역량과 관련된 실무 지식과 전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과 교육 과정을 작성하는 데 매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캡스톤 디자인 및 졸업 논문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과 실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자공학과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지식과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 과정은 크게 네 개의 역량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공학 기초 지식 역량, 두 번째는 스마트 하드웨어 설계 역량, 세 번째는 융복합 개발 역량, 네 번째는 실무 적용 및 해결 역량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자공학 기초 지식 역량을 보게 되면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개설이 되는데요. 1학년 때는 프로그래밍 응용, 2학년 때는 회로이론, 기초전자공학 실험, 전자기학, 디지털 논리 회로 및 설계 실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하드웨어 설계 역량은 3학년 때 개설이 되는데요. 전자 회로 및 설계 실험,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실험, 그리고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융복합 개발 역량이 되겠는데요. 이 융복합 개발 역량은 2학년에서 4학년에 걸쳐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센서 응용, 3학년 때는 마이크로파 공학 설계, 신호 및 시스템, 자동 제어, 제어 시스템 설계, 반도체 공학, 그리고 4학년 때는 이제 RF 디바이스 및 실습 설계, 통신 시스템 및 설계,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 처리 및 실습, 생체 신호 처리 시스템 설계, 전력전자 및 전력전자 응용,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무 적용 및 해결 역량이 되는데요. 4학년 때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 및 졸업 논문과 졸업 논문, 그리고 취업 준비와 사회 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공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전자공학과 산학협력 체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자공학과는 이 산학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3개의 인력 육성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학협력 기술 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서 실무지향적 기술 인력 육성을 지향하고, 두 번째로 미래 기술 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서 미래 첨단 기술 인력 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내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를 통해서 이론 심화 교육을 통한 전문 기술 인력 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체계에서 캡스톤 디자인 및 졸업 논문을 통해서 졸업 작품전이 시행이 되는데, 바로 이세 번째 그림이 졸업 작품전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을 통해서 국내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게재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이 국내 학술대회, 즉 한국전자통신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졸업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졸업생의 취업 가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 가전, 산업전자, 항공전자 등 전자 관련 제품의 연구 및 생산 분야. 두 번째가 음향 화상기기, 유무선 통신 장비, 각종 계측기 등 제조업체. 세 번째가 로봇 개발 및 생산 업체. 네 번째가 반도체 제조 공장,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업체. 다섯 번째가 전력 및 발전회사 및 전력전자 장비 제조업체. 여섯 번째가 첨단 의료장비 제조업체. 일곱 번째가 고성능 기계류 개통 장비 등의 제조 및 응용업체. 여덟 번째가 방송국 통신사 등의 전자 관련 설비 응용 분야. 아홉 번째가 항공 및 선박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전자공학과 졸업생의 취업 가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 남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이 과연 어떠한 분야를 직무 분야로 선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남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동문 574명에 대한 설문조사로서 출처는 잡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남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동문들이 선택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라는 설문조사에서 제1위가 전기전자 제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 되겠고요. 2위가 자동차 조성기계 8.7%, 3위가 생산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가 8%, 생산제조설비, 조립이 5.1%, 기술영업이 각각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직무 분야는 전기전자제어 분야로서 12%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공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앞에 설문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인사 담당자의 직무 능력 평가 기준에서 이 자격증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 자격증에 대해서 그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전자,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무선통신, 전파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파통신, 공업계측제어 같은 전자통신제어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요. 아래 네 번째 줄에 그 전기공사, 전기기사, 소방기사는 바로 전기 분야의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졸업생 취업 진로 및 취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생 취업 진로를 분석해 봤는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대학 졸업 후 신입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진학한 다음 대학원을 졸업해서 취업하는 경우. 세 번째 유형은 대학 졸업 후 신입사원으로 취업했다가 퇴사한 다음 경력사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희망하는 분야의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졸업생의 취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취업 사례는 졸업생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졸업생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취업한 졸업생 취업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주, 삼성전기주, 포스코 ICT주, 주 캐논, 삼화 콘덴서주, 주 지오 엘리먼트, ADT 시큐리티 서비스스, 현대 엔지니어링주, 한국전력주, 서부발전주, 한국전기안전공사주, 한국담배인상공사주, 이화전기, 린나이주, 중해제약, KI, KAI 한국항공 주식회사 등이 대표적인 취업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제 성공 사례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취업 성공 사례가 되겠고요. 이 취업 성공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 이 남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생들은 전기전자 제어 분야에 많이 취업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취업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이 학과에서 제공하는 이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수해서 실무 지식 및 전공 역량을 강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졸업생 수를 보게 되면 2016년에 68명, 2017년에 72명, 2018년에 67명에서 3년 계가 20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보게 되면 이제 DB 기준으로 2016년에 64.6%, 2017년에 74.6%, 2018년에 69. 7%를 보여서 3년 평균 69.8%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60.8%를 보였는데요. 이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취업률이 1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코로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3년 평균 취업률이 70% 정도 레벨로 교내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